2008년 말에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중대장님과 새벽 순찰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 소초에 속한 C-TOD 기지로 가기 위해서 소초의 섹터를 지나가고 있었죠. TOD는 야간에 침투하는 적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열 감시 장비입니다. 저희 부대 TOD는 소초와 독립된 구역의 막사에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려면 기지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중간에 또 다른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책 점검도 하며 TOD를 향해서 가고 있던 바로 그때 소형 무전기에서 심한 잡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안절벽 옆쪽에 있었는데 한쪽은 철책으로 막혀진 바다가 한쪽은 깎아지르는 해안절벽이 있었습니다. 길은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매우 비좁았습니다. 무전 오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자꾸 잡음만 들립니다. 에헤 참. 이번에 정비부대 왔을 때 맡겼어야지. 예. 정비는 맡겼습니다. 근데 해무가 많이 끼었을 때나 지금처럼 절벽 바로 옆에서는 무전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통신 소대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에이 참. 일단 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리 조금만 낮춰라. 우리 위치 소문 다 나겠다. 망대기 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TOD에 다다를 무렵 TOD 조장이 평소와는 다르게 철문을 열고 나와서는 우리를 향해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철문을 열고 기지문까지 도착을 해야지 조장이 수화를 대고 맞이하는데 말입니다. 조장은 뭔가에 많이 놀란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뭔 소리야? 너 지금 뭐한 짓이야 이거? 오실 때 뭐 못 보셨습니까? 통신병, 무전 계속 때렸는데 왜 응답이 없어? 그게 잡음만 계속 들려서 어디서 보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게 기지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TOD 운영병 두 명은 경례도 잊은 채로 놀란 얼굴을 하며 중대장님과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조장은 감시하는 동안 녹화된 부분을 재생해서 중대장님께 보여드렸고 영상을 본 중대장님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에는 중대장님과 제가 TOD를 향해 다가오는 게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춰서서 철책을 확인하며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그런데 앞쪽에 웬 사람 형체가 서 있는 겁니다. 중대장님의 키로 짐작컨대 형체의 크기는 대략 2m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걸 본 조장이 저에게 부랴부랴 무전을 날렸던 건데 저에게는 잡음만이 계속 들려왔던 거죠. 무전기 때문에 잠시 옥신각신했던 중대장님과 제 모습 역시 그대로 찍혀져 있었고 정체 모를 그 형체는 저희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조장은 다급한 마음에 우리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서 뛰쳐나왔던 거고 그 사이에 형체는 저희를 그대로 통과하더니 흐릿하게 번지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우리는 모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어? 주간에 다시 한 번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항상 철저하게 점검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일단 알았다. 그만 복귀하자.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둬. 애들한테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렇게 중대장님과 저는 본부로 복귀했고 그 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와 군복무의 대부분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중대장님께서 그때의 일만은 유독 언급조차를 안 하시더군요.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았는데 중대장님도 뭔가 찝찝한 게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